오늘의 네 번째 경기는 벤텀급 맞대결입니다. 김성민과 김진민의 경기인데요. 먼저 김성민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더짐랩 소속이고요. 29살의 나이, 173cm의 신장. 프로 전적은 2승 2패인데 이 선수 가라데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극진 가라데 창시자 최배달 총재를 너무나도 동경한 나머지 일본 오사카까지 직접 가서 격투 유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런 열정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가라데 그리고 격투기를 분석하는 유튜브 채널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김재영 해설위원 같은 경우도 네. 네, 가라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싶었는데 근데 저거는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면은 저번에도 차두리 해설위원한테 얘기했지만 그때 좀 약하게 얘기했고요. 네, 목적을 이제 MMA에 뒀다면 가라데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가라데가 뭐 세계 최강이란 말은 가라데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격투기에서 가라데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예. 아니 진짜 MMA는 가라데랑 거리부터 완전 틀립니다. 거리부터 방법부터 완전 틀리고 완전히 다른 스포츠라. 예, 가라데는 예. 가라데랑 룰 안에서의 어떤 걸 만든 거지. 근데 가라데를 그 룰로서 뭐 이 기술이 격투의 최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네. 이건 사기다. 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직접 해보셨으니까. 네, 예, 제가 제일 아는데 제일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배웠던 게 가라데라서 네. 가라데 습성이 나와요. 그러면 시합에 칩니다. 아, 네, 정말 위기 때 저희가 그거를 뻗어내기 위해 아직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가라데는 좋은 스포츠죠. 예, 좋은 무예고요. 예. 그런데 가라데가 최강의 무술이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어서 김진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 팀 매드 소속이고요. 27살 168cm의 신장. 프로 전적은 2승 6패입니다. 김진민 선수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2012년에 데뷔를 해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1승을 못하고 6연패 행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년의 공백 후 각성을 하고 나서 2019년에 컴백을 하는데 이때 헤드킥 KO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일본에서 1라운드에 또 거둔 승리였고 맞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AFC 16 작년 5월이었죠. 그때 이 차범준 선수를 상대했는데 또 판정 승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두 경기 사이에 일본 선수랑 또 한번 경기를 했었는데 패배이긴 패배입니다만 다 이긴 경기를 실수로 금지된 기술을 보이는 바람에 반칙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류상은 최근 세 경기가 2승 1패이지만 경기 내용으로만 보면은 3연승이라고 봐도 솔직히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김진민 선수인데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군요. 앞서 그 저희가 가라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어떤 종목이 네. 최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예요. 이 MMA라는 네. 게 모든 걸 잘해야 네. 되는 네. 시대잖아요. 종합 격투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진민 선수는 종합 격투기 베이스라는 것. 네. 다살한다는 거죠. 예. 네. 올라운드. 맞습니다. 자, 19대회. 자, 이렇게 김성민과 김진민 모두 케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 팀매드의 김진민이고요. 더짐랩의 김성민. 나이는 2살 차이. 신장에서는 5cm 위에 김성민 선수입니다. 먼저 블루컨. 신장 173cm, 체중 61.3kg, 4전 2승 2패, 대한민국 더짐랩 소속 김성민! 더짐랩 소속의 김성민 선수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68cm, 체중 61.3kg, 8전 2승 6패, 대한민국 부산 팀매드 소속 김진민! 이어서 부산 팀매드 소속의 김진민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자, 이 경기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심판이 함께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정수 심판이 경기를 책임지겠고요. 마찬가지로 5분 2라운드로 펼쳐집니다. 딱 육안으로 봐도 양 선수 신장이 차이가 좀 나죠. 네. 김진민 선수가 김성민 선수의 거리를 깨야 될 텐데 김성민 선수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창과 방패 대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양 선수의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푸른색 트렁크의 김성민, 검은색 트렁크의 김진민입니다.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의 시합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레프트 W에 라이트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김진민 레그킥 확실히 두 선수 모두 김재영 위원 말씀처럼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언덕 파줍니다. 조심성 치열하죠. 네 훈련합니다. 레그킥 샤원 W의 펀치 스피드 좋습니다. 네, 펀치 카운터 너무 깔끔했습니다. 아, 앞선 두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터질까봐 지금 긴장이 되네요. 스탠스 한번 바꿔줬고요. 그리고 또 이전 경기까지는 좀 체중이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네. 이번에 벤텀급이어서 또 이제 상대적으로 더 빨라 보이네요. 양 선수가. 그러니까요. 오! 오, 이번에도 한번 교차했습니다. 앞선 레그킥 김진민 뒷선 한번 뻗어봤는데요. 지금 김진민 선수는 거리에 대한 인지가 좀 확실히 좀 돼 있어 보이는데 김성민 선수 오히려 리치를 살려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대한 관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KG 입장 점유에서도 김진민 선수가 앞서 있고요. 네. 네. 이렇게 김진민 선수 같은 경우는 발이 이동하면서 거리를 바꿔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 김진민은 스탠스도 한번 네. 바꿔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클린치. 닉킥 가해줍니다. 김성민. 자, 머리로 눌러주면서 컨트롤. 어 돌려내네요. 네. 다시 한번 돌리는 김성민. 치열합니다. 언덕 팠습니다. 김진민 자 계속해서 안면 두드려주고 있는 김진민이고요. 서로 저렇게 잔펀치를 내주면서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양 선수 신중합니다. 자 돌려놨어요. 빠집니다. 픽페이크 자 바디킥 일단 걸렸고 하나 들어갑니다. 오 완벽! 좋아 좋아. 자, 방금은 살짝 킥 차면서 다리가 다친 게 아닌가 의심이 됐었는데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닉킥 걸려줍니다. 김성민. 이제 1라운드 남은 시간은 2분여 초. 자, 닉킥 두 번 응수합니다. 다시 한번 닉킥. 자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양 선수. 원투. 오. 자 다시 한번 하면. 오 쇼핑리. 지금 근거리 타격 공간에서 김진민 선수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리 싸움에서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김진민 선수가 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김성민 선수가 네.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라데 형들이 실전 MMA 거리하고 완전 틀린데 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계속 예, 큰 거리 공방에서 오히려 신장이나 리치는 이 김성민 선수가 더 좋거든요. 예. 그렇죠. 같은 거리 싸움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김성민 선수가 유리할 수 있는데 네. 남은 시간 1분 자 케이지 쪽으로 왔습니다. 자 언더욱 잡아주고 있고요. 다시 돌려놓는 김진민. 자 펀치 닿지 않았습니다. 자 케이지에 몰아놓고 기회를 엿봤는데 쉽지 않네요. 네. 남은 시간 20여 초. 자 일단 빨리 그 거리를 잡는 게 김성민 입장에서는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오! 다시 한번 안면. 아 근데 이 지금 김진민 선수의 오른쪽 눈이 조금 오고 스피닝 킥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 선수 1라운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런 킥 동작이 이제 자신감이 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네.
저는 큰 공격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정작 싸움이 일어나야 될 거리 내에서 김지민 선수가 계속 앞섰기 때문에 거기서 1라운드간에 축적된 데이터적으로 자기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지금. 아하.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스트레이트 네. 명중률이 꽤 높았어요. 근데 저렇게 거리를 좀 초반에 잡지 못할 때는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방법을 쓰셨어요? 아 그거는 구월동 체육관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 깨알 홍보를 네, 지금 마치 기다렸다는 인천시청에서 예. 인천시청 룩소루란 건물에 예. 구월동 체육관에서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찾아가겠습니다. 네. 아, 사업가 다 되셨군요. 네, 네, 네. 해설로 공개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무료겠죠?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김성민과 김진민 아마 그 지금 김성민 선수의 세컨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네. 거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알려줬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시죠. 전략에 변경이 있을지 네, 궁금하네요. 예. 자, 김성민과 김진민 양 선수의 파이널 라운드 출발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그리고 킥 운영이 좋았거든요. 네. 네, 조금 더 킥을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오, 라이트 한 명! 자, 말씀드리고 오른손 터지고 네. 있습니다. 또 들어갔어요. 자, 오히려 지금 리치가 더 짧은 이 김진민 네네. 선수가 뒷걸음질 치면서 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엉켜있고요. 니키. 자, 맘 클린치. 밀어냈습니다. 김진민. 아웃사이드 레그 킥. 카운터 노리고 있죠. 지금 세컨 쪽에서는 앞손으로 거리를 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거리 감이 잡을지를 못하니까 되게 답답할 거예요. 자, 태클 시도 싱글렉 잡아주면서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자, 이번 경기 첫 테이크다운 시도네요. 네, 하지만 바로 일어나는 김성민. 백을 잡고 있습니다.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 네. 계속해서 백을 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민 훅 넣네요. 다리 한번 걸어주고요. 하지만 돌려냈습니다. 자, 케이지 레슬링 이어지고 있어요. 하체 쪽 잡아주면서 테이크다운. 자, 이번엔 오히려 김성민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노리고요. 네. 중심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김성민 선수 훈련량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리에 대한 인지를 높였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자기 유리한 점들을 활용을 하지 못해서 자, 오른다리 훅 들어갑니다. 지금 이러면 백을 잡고 네, 여기서 리언에게는 올리나요? 이 포지션을 잡았을 때 잘 잡아내야 될 텐데요. 네. 자, 압박해줍니다. 조금씩 조여가는 김성민입니다. 자, 양다리 훅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자, 김성민. 자, 케이지 밟으면서 포지션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때문에. 네. 자, 몸이 조금만 예, 몸이 좀 더 틀어지면은 조금은 더 이상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걸 수 없죠. 예. 김진민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포지션 김진민 허리 빼면서 탈출 시도하는 김성민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김진민 선수가 안정적으로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네, 네. 예. 방금 기회를 잘 살렸었어야 되는데 김성민 선수가. 에이. 이제 2라운드 남은 시간은 2분여 초입니다. 살짝 길로는 아니고요. 오, 가나요? 자, 목적 일단 조이고 있는데요, 김성민. 그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저기 캐치를 제대로 해제되지 못하면 방금 전 초코와 지금 길로틴의 영향이 커서 체력은 더 빠지게 될 거예요. 예. 여기 스탠딩에 대한 거리 운영도 밀리고 있는데 그다음 경기에서 계속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길로틴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실패하면 네. 체력 소모가 네. 너무 네. 크기 네. 때문에 방금 초코와 길로틴에서 타격 운영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끝내야 되는 압박이 있었을 거고 예. 체력을 낭비했을 거예요. 오, 지금 아메죠. 일어나려는 타이밍에 네, 예. 점차 시합 분위기가 김진민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정도가 남아있는 시간. 큰 리스크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고 있네요. 네. 김진민 선수. 네. 다리 빼내려고 하고 있죠. 손으로 밀어내면서. 그렇죠. 가드 패스 가나요? 자, 풀. 아 그런데. 오! 오! 잠깐 같은 동작. 네. 오! 하면. 눌러줍니다. 자 상위 포지션 계속 유지하고 있는 김진민 선수입니다. 아, 김성민 선수 표정에서 답답함이 보이네요. 네. 허리 빼내려고 하지만 김진민 선수가 꽉 껴안아주면서 그렇죠. 공세해버립니다. 오, 오히려 둘을 잡았어요. 일단 몸을 묶어놨고요. 20초. 자 시간 20초밖에 없기 때문에 꽉 잡고만 있어도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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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노의 키드 가나요? 다시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파운딩 김진민. 아, 컨트롤 너무 잘해주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결과는 판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굉장히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김진민 선수. 거리의 이점을 김진민 선수가 잘 살렸고요. 김성민 선수 거리에서 불리한 거리 운영을 해서 몰리는 시합을 하다가 예. 뒤에 중심적인 기회를 잡았을 때 백을 잡았을 때 초크와 길로틴 등 그걸 만회하려는 시도에서 체력을 뺐고요. 예예. 그다음부터는 김진민 선수가 그라운드 운영에서 더 수월하게 운영을 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민 선수가 6연패를 하면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자, 확실히 각성을 했네요. 자 과연 어떤 선수의 손에 올라갈지 경기 결과 판정 들어보겠습니다. 배신 파구철 18-20 배신 김승훈 18-20 배신 박병현 18-20 3-0으로 반장 1치입니다. 레드코너 김진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레드코너의 김진민 선수의 만장일치 판정 승리입니다. 아 너무 깔끔했습니다. 네. 네. 뭐 스탠딩 1라운드 상황에서 거리도 잘 잡았고 네. 2라운드 가서도 그라운드 운영 잘 해주면서 맞습니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박호준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도의 한숨을 또 내쉬면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진민. 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경기 내용이었어요. 네. 아 오늘 그 지금 앞서 주동조 선수도 그렇고 김진민 선수도 그렇고 이 부산 팀 매드 선수들 전승인데요. 예. 자 워낙에 대한민국에는 뭐 이런 벤텀이라든지 라이트라든지 경량급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풀이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수들 많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선수들. 그렇죠.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대회 초반에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요새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들 너무나도 실력이 출중합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아 사실 지금 십자인대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F16 대회에서도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경기 중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 그런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왼쪽에 그때 다친 게 또 다쳐가지고 좀 십자인대가 좀 많이 파열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기 때문에 뭐 못했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준비했을 때 상대 선수를 어떤 부분을 좀 공략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어떤 전략을 구사를 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빠지면서 이렇게 킥을 차면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맞춰서 같이 치고 박으려 했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 동작이 엄청 커지고 좀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2연승 맞으시죠? 네. 아, 3승 6패로 아직 패배가 조금 많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연승의 시작이기 때문에 반환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앞으로의 포부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승 6패지만 전적이 다가 아니라는 걸 꼭 보여줄 거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경기를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분들께 한마디 하기 전에
사실 16대회에서도 우리 최두호 선수가 세컨을 봐주셨는데 오늘 19대회에서도 세컨을 봐줬습니다. 우리 최두호 선수가 잠깐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괜찮으시다면 케이지 안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최도호 선수가 세컨을 또 맞추셨는데 네. 얼마 전에 UFC 명예의 전당 헌액이 됐고 선수가 오늘 네. 컵선슨과의 경기가 예. 아, 죄송합니다. 김진민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컨을 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잘했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잘하는 친구고 제가 같이 운동한 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항상 조금 체육관에서 얘가 제일 잘하거든요. 진짜 잘하는데 여기 좀 시합만 올라오면 조금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옛날 이제 체육관에서 하던 실력이 이제 케이지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얘가 연습 때 실력이 케이지에서 100% 나온다 그러면은 AFC 챔피언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연습 때 실력이 이제 본 경기에서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요인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습과 실전은 많이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 김진민 선수는 어디까지 목표를 이제 AFC 챔피언으로 두었는데요. 앞으로도 세컨을 계속 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진민이가 이제 저 UFC 경기할 때도 맨날 세컨 봐주고 제가 뭐 국내에서 대회하는데 세컨 당연히 언제든지 늘 네. 볼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두호 선수의 인터뷰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감사한 분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감사의 멘트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시합 한다고 이번 시합 한다고 그 저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했는데 구미의 원모터스 상모초등학교에 대원님, 대표님 그리고 그 베이글 여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베이글 주원덕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메드 양성훈 대표님, 허용 감독님 그리고 모든 체육관 관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형 누나 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경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둔 오늘 이렇게 승리를 따냈는데도 자꾸 경기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을 또 인터뷰를 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이기고 죄송하다고 네. 하는 선수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